안녕하세요 여러분, 3D 펜 장인 똥손 산야곱입니다. 제가 3D 펜을 사놓은 지 약 반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쓰기로 마음먹은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 촬영 중인데 잠깐만. 짜잔, 바로 카멜레온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나뭇가지나 나무 위에서 이제 덩쿨 이런 걸 잡아가면서 이제 서식을 하는 바로 교목성 파충류인데요. 이 친구는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해요. 좀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 친구에게 오늘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하트. 자, 근데 여기 사육장을 보면요, 제가 오늘 뭐 어떤 걸 만들어 줄 거냐면 3D 펜으로 바로 다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너무 좋아? 야, 눈 감아. 곧 만들어 올게. 지금 사서 딱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눌렀어야 되나? 자, 저는 3D 펜을 완전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제가 하는 대로,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야곱이니까요. 우선 다리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찔끔찔끔 천천히 나와가지고 그냥 쭉 해야겠네요. 와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요? 원래 제가 똥손이라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다리 같다. 억텐. 좋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산야곱은 오늘 필라멘트 끝까지 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윗판 만들었습니다. 좀 약간 규격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밑판이고요. 여러분들 아직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3분의 1이거든요? 바로 진행할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버티셨어요. 지금 2단계로 이렇게 좀 다리를 좀 확장해서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애들이 이제 그물망처럼 해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그물망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제 성격상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카멜레온이 잘 쓰겠죠? 자, 우선 완성했다 치고 이제 카멜레온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야지. 이거 여러분들 짧게 보이지만 이거 거의 2시간 넘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하냐 이거. 자, 여러분들 만들어 왔습니다.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 타이로 해서 연결할 생각이고요. 얘네 지금 경기하는 색깔, 팔았다는 색깔 보이는데요? 너는 이거 보고 그러는 거니? 응? 아니지? 자, 친구야, 여기 왔는데 어때?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피하네요. 네, 바로 여기다 설치할게요. 이거 보자마자 몰랐어? 이 예술 작품을. 와, 이걸 보자마자 모르네. 그걸 딱 봐도 다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애들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뭐죠? 그물망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설치합시다.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부러지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해서 여기다 매달게요. 이게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처음엔 분명히 무서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사용할 겁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래요. 초록색만 있으면 지루하죠. 자기 합리화. 이거 너무 두껍다. 다 도망가. 다리 같은 것인가? 여러분들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나니까 조금 설치하다가 좀 망가졌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친구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걸 쓸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한번 올라가 봐. 오우, 잡을 수 있니? 오! 오! 그래, 이거 그물망, 그래! 바로 그거야! 와, 쓸 수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덩쿨에서 이제 그물망 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먹이도 먹는 건데, 지금 한창 밥을 아까랑 다르게 많이 먹어서 배가 푸동푸동 한 것 뿐인데, 오, 씁니다. 이야, 내가 바라던 그림.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햇빛을 받기, UVB 등을 하기 싫을 때, 일광욕을 하기 싫을 때 바로 여기로 그냥 곳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 튼튼하거든요, 이게. 자, 친구야, 너도 한번 와라. 이리 와봐. 어이, 안 놀라도 돼. 오, 좋은 곳이야. 그 철사, 그 철차나 그런 거. 그래, 넌 여기로 가봐라. 옳지. 여기로 가봐. 옳지. 혹시 너 색깔 파란색으로 바꿀 거 아니지? 옳지. 이야, 이거를 내가 3D 펜으로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버렸네요. 어, 보세요, 보세요, 이거. 꼬리도 이렇게 쓰고, 여,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꼬리 운동까지. 빠라바빠빰. 이게 바로 러브하우스인데, 너 스트레스 받았니? 다른 친구 한번 데려와 볼게요. 아까 굉장히 처음에 청아했던 색깔 친구 있죠? 이 친구. 오케이. 아우, 너 빨리 오고 싶다고? 그래. 자, 오케이. 가와라잉. 못 믿었지 않지? 오케이. 처음 보는 색깔.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거 먹는 거 아닌데? 야, 자연 조형물 같은, 잎사귀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졌나 봅니다. 제가 만든 게 뭔 소리지? 야, 바로 들어가서 먹는데.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3D 프린터고. 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후속작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 3D 프린터로 생물에게 적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는 진짜 엄청나게 싫은가 봅니다. 근데 탈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관리 좀 들어가야겠네. 자는 건가? 이 친구가 3D 펜을 보고 약간 이거 적대심을 갖는데요? 지금 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베일드 카멜레온은요, 그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에서 서식을 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중대형종이라서 거의 지금은 작아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한데 50에서 70cm까지 성장을 합니다. 오야, 잘 쓰네. 잘 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3D 펜 보고 이제 색을 바꿀 줄 알았죠? 근데 아니죠. 얘네들은요, 색상 세포가 사람과 다르게 3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기분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뿐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 이 알록달록한 예술학적인 이 다리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빨간색으로 변할까, 파란색으로 변할까, 이런 생각한 사람 꼭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죠? 와, 부채거나 이렇게 제가 오늘 3D 펜으로 산야고로 패러디를 했는데 허락 받았고요. 여러분들, 산야고님은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했고, 제가 또 하나 만들 건데 바로 가서 이 망할 똥손으로 좀. 자, 아주 신난다. 두 번째는, 어, 뭐야 이거. 두 번째는, 혹시 놀란 거 아니지? 뭐, 눈에 눈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너 왜 날개 만들고 싶다고? 일로와봐. 날개 만들어줄게. 용이잖아, 너. 날라야지. 어? 친구야, 너네도 여기 저기 롯데타워처럼 연결시켜줄까? 응? 겁먹지 마. 어, 안 먹어도 돼. 곧 만들어줄게. 너 뭔가? 와, 이게 겁나 많아. 어, 뭐야? 왜 눈에 갑자기 이렇게 띄어?
와, 이게 만들어준다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엄청 뛰어다니네. 캄다운.